오늘은 부드럽게 넘어가서 아침에 너무 먹기 좋은 요리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부드러움의 대명사 순두부는 반으로 잘라 그릇에 덜어놓아두세요. 그리고 맛살은 150g 정도 준비해 가늘게 찢어주세요. 칼로 잘게 썰어주셔도 상관없으니 취향껏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이제 넉넉한 냄비에 참기름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중불로 불을 켠 후에 밥을 한 공기 정도 넣어주시는데 햇발 하나 정도 되는 양으로 200g 조금 넘으니 참고하시고요. 손질해놓은 맛살도 함께 넣어 볶아주시는 거죠. 참기름이 밥 안에 고슬고슬 스며들게 볶아졌으면 물을 3컵 부어주세요. 600ml 정도 되는 양을 부어주신 후에 센 불에 끓여주세요. 참기름에 볶아진 밥알이 수분을 머금어 어느 정도 퍼졌다 싶으시면 이때 미리 반 잘라 담아놓은 순두부를 넣어주시면 돼요. 먹기 좋게 뜸벅뜸벅 잘라주시면 되는데 덩어리째 있는 순두부를 떠먹는 맛도 참 좋으니 너무 잘게 자르진 마세요. 순두부와 밥알이 조화롭게 섞였다면 진간장을 한 스푼 넣어 슬쩍 색을 좀 내주셔도 좋아요. 뽀얀 국물이 더 좋으시다면 국간장이나 소금으로만 간을 하셔도 괜찮답니다. 저는 간장으로 색을 내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 모자란 간을 더했어요. 대파는 푸른 부분으로 약간만 잘게 썰어주세요. 잘게 썬 대파를 넣어 섞어주신 후에 불을 끄면 완성이랍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워서 아침에 부담없이 드시기에 정말 딱이에요. 두부와 밥이 든든하게 속을 채워줘 힘나는 하루를 보내기에 부족함 없답니다. 오늘도 기운나는 아침 드시고 한 끼 뚝딱 행복하세요.